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이모 전 대령을 최근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.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데 검찰은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전 대령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히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.